결혼해서 잘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먼저 죽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노후 준비도 이럴 때를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연금닥터 김용택입니다. 계속되는 영상이죠. 퇴직 전 체크리스트 3가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에 대한 영상을 찍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은퇴 후까지 평생 나를 따라다녀야 되는 애물단지 건강보험료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부터 알아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퇴직연금과 IRP까지 시리즈물로 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편 첫 번째 영상에서는 내 국민연금 얼마나 될까 추측해보는 계산 공식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늘리기에 대한 방법, 첫 번째 추납과 반납, 그리고 이미 계속 가입, 연기연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녀에게 18세부터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줘서 납입 금액보다 납입 기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납입 기간을 늘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영상에서는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신청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국민연금만 가지고서는 분리과세가 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퇴직 전 체크리스트 세 번째 중에 첫 번째 국민연금 알아보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고요. 나이가 들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게 되겠죠.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 병에 걸리고 죽게 마련입니다. 이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인생을 사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요. 그 많은 일들이 국민연금에도 적용이 됩니다. 결혼해서 잘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먼저 죽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노후 준비도 이럴 때를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노후 준비를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준비는 오롯이 각각의 몫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군다나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로 하시게 되는 경우는 한쪽은 연금이 있는 상태로 한쪽은 연금이 없는 상태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주부로 했으니까 국민연금을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같이 사신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기여를 같이 했다고 해서 연금을 나눠주는 제도인 분할연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이 5년 이상 되셔야 되고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 나이가 되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담을 하는데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공단에서 통지가 날라옵니다. 상대편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신청하신 겁니다. 뭐야? 나 못 줘. 왜 이걸 내가 줘야 돼? 내 거야! 라고 하는데 이건 줘야 되는 거죠. 반이 훌쩍 상대편 배우자에게로 넘어갑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내 연금만 있을 경우에는 내 것을 나눠주면 되는 것이지만 상대편도 연금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상대편이 연금이 있고 같이 산 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분할을 하는 것이지만 내 연금을 분할하는 대신 상대 연금도 분할해 오게 됩니다. 내 것도 나눠주고 상대 것도 받아야 되고 그럼 어차피 또이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서로 신청을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 것보다 상대의 연금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한 게 되겠죠. 살아가면서 생겨날 수 있는 일, 분할연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사망하게 되면 생겨나는 일,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세 가지 경우에 유족연금 지급 성립 요건이 됩니다. 첫 번째, 노령연금 수령 중에 사망했을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장애연금 수령 중에 사망했을 경우, 세 번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직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데 납입 중에 사망한 케이스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인데요. 세 번째 조건인 가입자 사망 시, 즉 납부하시던 가입자가 사망한 케이스에는 가입기간 중의 3분의 1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30세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의무 납입기간이 60세까지잖아요. 그러니까 30년이 가입 대상 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9년 11개월을 납입하신 분이라면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10년 이상 납입하신 분이라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기는 거죠. 유족연금 지급의 일수준은 당연히 배우자가 되겠고요. 25세 미만의 자녀나 60세 이상 부모님이 차순위가 되겠는데요. 요즘 부모님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부모님과 함께 살지는 않죠. 유족연금의 범위에는 가입자, 즉 사망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사망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의 기준이 뭘까요?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내 월급으로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같이 사는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이 되겠는데요. 따로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따로 살고 있다면 같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공단에 문의해 본 결과 어떤 공단에서는 매월 6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붙인 통장 계좌이체 뭐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그래도 큰 금액이고 계속해서 이체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데 이런 흔적을 남겨야 된다고 하는데, 이래서 기준을 알고 봤더니 어떤 지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또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1년에 60만 원을 보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이 아니라 1년. 그리고 어떤 지사에서는 최근 1년간의 기록을 주로 보면서 1년 동안 3번 정도의 이체 기록이 있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너무나도 각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족연금 담당자, 지사의 담당자마다 해석이 틀리고 적용이 다르게 한다면 어떤 사람은 적용이 돼서 유족연금을 받고 어떤 사람은 기준이 안 돼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사망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셨죠?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서 10년 미만이라면 받던 연금액의 40%를,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라면 50%를, 20년 이상 가입자에게는 60%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연금을 받던 분의 유족이시라면 20년 이상 가입한 분이라면 6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예시로 보여드렸던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 말씀드렸었죠. 세금 얼마나 됐어요? 100만원 기준 약 18,000원 정도밖에 떼진 않는데, 원래는 종합과세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국민연금 세금 말씀드렸었는데요, 가입자가 사망시에 받게 되는 유족연금은 소득세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세금 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금을 그대로 받으신다는 얘기고요.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한쪽 배우자가 사망 시 유족연금은 유족연금을 선택하거나 내 연금을 받으시면서 유족연금의 30%를 합산해서 받거나 두 가지 경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택일입니다. 양쪽을 다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은 연금액이 다소 높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받는 돈도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깝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개인적으로 스스로도 자기만의 연금을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연금 준비하실 때 상담은 누구 하신다고요? 연금닥터와 상담하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장 4편에 걸쳐서 퇴직 전 체크리스트 3가지 중에 그 첫 번째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편 4가지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4편의 영상 차근차근 한번 되짚어 보시면 퇴직 전에 연금에 대한 점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부터는 퇴직 전 체크리스트 3가지 중에 그 두 번째 건강보험료 편이 시작됩니다. 소득이 있는 한 낼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료, 살아가는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올 것이고요. 소득에 대한 기준도 낮아지고 있어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하실 수 있도록 좋은 소재 영상 가지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계약하고 계셨다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에 대한 소식 바로바로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이 필요하시다면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까지 원스텝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1600-0456입니다. 4560 대의 연금에 대한 고민을 책임지는 번호 1600-0456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연금닥터 김용택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